성적진로 252권 성종 22년 4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어서를 내리기를 1. 기병은 말두 필에 보인 일명 1. 보병 두 사람이 말한 필을 주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지난번 여주에서 강무할 때 군사들이 모두 보인 두 사람을 거느려 썼다. 그러나 가끔 짐을 실은 말이 넘어지는데 그두 사람으로는 도와서 일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인이 병이 들면 호수가 혼자 말을 먹이며 보인을 구제할 수가 없고 호수가 병이 들면 보인도 혼자서 말두 마리를 먹이면서 호수를 구제할 수 없으니 이것도 큰 일이다. 비록 양식이 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을 거느리도록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보병 두 사람의 아울러 말이 한 필이라면 네 사람이 말 하나를 가지는 것이니 서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적합이 서로 어울려 처음 싸울 때 틀림없이 진에 갑자기 뛰어들어 위협할 것이니 경이 아래 바에 의하여 도끼, 낫, 창, 칼, 몽둥이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마저는 자체가 가벼워 쏘아도 명중시킬 수 없으니 호전 모양으로 별도로 만들어 저들이 진으로 갑자기 뛰어들 때 맞이하여 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허종등이 아뢰기를 기병에게 보인 이명을 주는 일은 아마도 양식을 허비할 듯하니 불가합니다. 이번 거사뿐만 아니라 아니고 뒷날의 일도 있습니다. 앞서 출정할 때는 모두 한 사람을 거느리게 하였으니 전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병 두 명에게 말한 필을 가지도록 하는 일과 화살은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여러 도에서 명절에 바치는 장편전은 상의원에 많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탕에 간직된 것이라 신등이 감히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병이 보인은 전례대로 각각 한 사람씩 거느리게 하라. 그리고 상의원에 간직된 화살은 당연히 내어주도록 하겠다. 단지 이 화살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화살 잘 만드는 기술자를 많이 가려 뽑아서 호전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마저는 전쟁에 쓰는 화살의 하나이다. 세종실록 5례 2에 보면 화살의 깃이 좁고 철쪽이 적은 것을 마전이라고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내지 무지가 있는 수령을 가려서 기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은 받고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허종이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맞았으니 제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할 때 이들 수령으로 하여금 그 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투에 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자원인 및 제색군사 한산이 첩 자손을 시험하였다. 500여 명이 사후하였는데 사람마다 화살 3개를 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시제한 사람으로 국가에서 북정하는 거사가 있음을 더러 듣고 더러 거짓으로 못하는 척하는 자가 있었으니 비록 명중시키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활과화살을 당기고 가지는 상태를 관찰하여 쓸만한 자를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벌하는 데 따르게 한다면 틀림없이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다 하니 여럿이 말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권경이 등이 좌절을 올리기를 이평이 일찍이 정주 목사가 되었을 때 탐욕스럽다는 이름을 얻었고 대사관이 되었으는 소속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았으며 무릇 조정의 득실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면서 말하지 않았으므로 홍문관에서 잠자코 있다는 것으로 논박하며 배척하였으니 진실로 당연히 자취를 감추고 자진하여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한 계교를 품고 족자를 써서 아첨하여 진출하는 매개로 계책을 삼았으니 염치를 돌보지 않고 진퇴할 줄을 모르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진실로 비루한 자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입니다.
지금 의논한 것을 보니 거기에 이 평의 사람 됨됨이가 단정하고 분명하며 모람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자가 있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의 편당이지 공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계수가 뇌물을 바친 일에 대하여 미처 다 분변하여 밝히지 못하고 박계수 자신이 죽었다고 한 것은 공의이지 비방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박계수가 죽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평을 범한 것이 정말로 모두 올바른 데서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평이 이른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저와 같은데도 이제 도리어 정조의 관원으로 삼으셨으므로 물론이 모두 비루하게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염치를 모르는 자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득실은 장점과 단점을 말한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자근이 와서 아뢰기를 이평은 정조에 있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적은 일찍이 공문을 거짓으로 전달한 주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는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 그를 기용하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수원은 대관으로서 차출되어 북정 종사관이 되었는데도 그것도 불가합니다. 하니 어차를 내리기를 참지에 이르러 헌부에서 무엇 때문에 번독하면서 그만두지 않는가? 만약 박계수의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박계수가 이미 죽어버려 다시 분변하여 바로잡을 수가 없으며 박계수가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병의 죄가 성립된다고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사창에 우거하면서 쌀과 배를 도둑질하였다면 그 당시에 주안이 갖추어져 있으니 추측하여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족자를 바쳐 진출하는 매개로 삼았다고 하는데 임금에게 경계하는 글을 올리고서 진출하는 매개로 삼았다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는가? 내가 이평에게 조금도 사스러운 뜻이 없으니 거절하고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남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적의 일은 이미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가 파직된 것은 죄가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다. 파직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면 임용하는데 무엇 구애될 것이 있겠는가? 용사는 대단히 중요한데 하니 이 수원이 비록 대관이라 하더라도 파견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용사는 전쟁에 관한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에 병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속부 파다도 원남 상속부 나구야 능등수 뇌영 상속부 압다 원영 하성포 심률 태수 원만 서해로 주방주 안구 산구 거주 대내 진남 다다랑 교지 안예주 소조천 미작수 평지평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 능등수 성준 대마주 대관 종이 예수 무능 무승 인위군 종사랑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한남 강삼이 와서 아뢰기를 근래 서리가 내렸고 또 가뭄의 재해가 있으니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서리가 내린 것은 내가 그때 몰랐었다. 관상감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강삼이 또 이평을 정조에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의 수를 검하도록 명하고 또 감선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조 익정을 가선대부 사헌부대 사헌으로 이 예견을 봉정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이 요청을 통성남 사헌부 지평으로 이 계동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변천용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하숙부를 가정대부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연민을 절충장군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극검 등이 좌절을 올리기라 서경이 만이가 중국을 어지럽힌다고 하였고 서경 험륜이 매우 성하다고 하였으니 옛날부터 공통된 걱정거리였습니다. 진나라 한나라로 내려오면서 이해와 득실은 역사책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니 모두 전하께서 일찍이 열람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북쪽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약탈하였으며 지키던 장수를 죽이는데 이르렀으니 크거나 작거나 그것을 들은 사람은 심담이 함께 꺾이고 성난 기운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심문하지 않으면 예단을 들은 더 날릴 수가 없다고 여겨 초겨울이 되기를 기다려 장차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 하시니 무사와 건장한 군졸들은 쾌하다고 이끌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어리석고 나약한 생각으로 즉이 홀로 위험스럽다고 여깁니다. 이미 지나간 자취를 자세히 공구해 보면 한나라 고주는 평생에서 포위되어 7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화친하였으며 고후가 문특의 편지 내용이 너무 버릇이 없는데 노하여 군사를 내어 공격할 것을 의논하게 하자 기회포가 가나여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제만은 장수를 선발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양식을 싸가지고 깊숙이 쳐들어가서 비록 대단한 성과는 있었으나 오랑캐들이 번번이 보복하였으므로 전쟁이 계속되고 환란이 맺혀져 30여 년 동안 해내가 고달파고 어지러웠으니 이것이 귀감인 것입니다. 대저 성인이 이적의 침략 보기를 마치 목이나 등애로 여겨 친히 배우면 몰아다 먼 곳으로 쫓아버리고 떠나면 대비하여 지키면서 병력을 다 써 멀리 가서 토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랑캐에게 이만의 군사를 일으켜 조그만 분을 쾌하게 하려고 하시고 군량을 운반하는 수고로움은 돌보지 않고 먼 적지에 군대를 깊이 들여보내어 바로 위험한 곳을 탐색하게 하시는데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운을 돋군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서 오는 필요한 상대를 기다리는 식으로 주객의 형세가 다르니 군대를 조종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다행히 뜻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수를 깊이 매서 노략질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만일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니우친들 어찌 미치겠습니까? 국가의 위험을 떨어뜨리고 손상시키는 것이 이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는 흉한 기물이며 전쟁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어찌 흉한 기물을 가지고 위태로운 일을 일으켜 요란캐들이 늘 하는 짓을 보복하려고 요행을 바라면서 기필할 수 없는 승부를 겨십니까? 그것은 위상이 이른바 성을 내어 떠드는 군대는 아마도 제왕이 만전을 기한 거사가 아니다고 한 것에 가깝습니다. 의논한 자들은 전하 이번 거사를 틀림없이 이긴다고 보장합니다. 과연 말한 것과 같이 한번 싸워 이기고 계승하는 날에 전하께서 아실 것은 이겼다는 글을 아뢰고 하뢰하는 전문으로 칭송하면서 한때 보고 듣는 것을 괴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다가 참혹하게 죽어간 간과 뇌가 땅에 발리어진 상황을 참아볼 수 있겠으며 아비를 잃은 자식과 남편을 여윈 지엄이의 원통해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참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잔치를 내려주고 공훈을 책에 기록하며 넉넉한 상과 중한 작업을 내려주는 것은 장사들에게 이로운 것이지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또 국가의 이로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국의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불손한데 관계가 되며 해마다 보내는 선착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 설령 따를 수 없는 주청이라 하더라도 조정의 의도를 시험하는 것이니 그 형세가 앞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외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면방의 군비를 거두어 멀리 오랑캐 지역에서 거사를 하니 재앙을 부르고 혼란을 보태는 것으로 훌륭한 계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또 옛날 사람이 말한 것을 듣건대 큰일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따라주거나 등지는 것은 재앙과 상세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해마다 홍수와 가뭄이 따르며 별의 변고가 여러 번 나타났으니 하늘의 뜻을 알만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바이어로 큰 군사를 동원하여 먼 곳에서 계책을 행사하려고 하시니 비유컨대 자식이 어부에게 꾸지람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온화한 소리로 기운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쳐야 기뻐하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갑작스레 상남 몫으로 마구 노예에게 매질을 하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서도 어부가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멀리 지난 세대를 열람하시고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살피시며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전쟁을 일으키는 뜻을 끊으시고 변방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직을 위한 장관 계책인 것입니다. 신등이 또 듣건대 인신의 말을 올리면서 바야흐로 생각이 날카로운 데를 맞아 그것을 꺾으려고 하면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선하께서 날카로운 생각으로 무력을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신등은 두발 되는 몽둥이를 받들거나 긴 밧줄을 청하면 분발하지 못하고 다만 사절보다 먼저 전하에게 전쟁을 그만두기만 권면하였으니 신등을 나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신등을 겁이 많다고 여길 것이며 사리에 어둡다고 여길 것입니다. 신등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진언하기를 거치지 않는 까닭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취할 만한 한 가지 생각의 위로 성참을 보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용 이상과 정부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한나라 고조는 평생에서 보이되어 7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다가 마침내 화친하였으며란 말은 한나라 고조 7년에 고조가 직접 흉노를 치러 갔는데 평생에 이르러 도리어 흉노에게 7일 동안 보위를 당하였다. 이대 진평이 화공으로 하여금 미인도를 그려 흉노의 왕비에게 바치면서 한나라에 이와 같은 민이 있는데 지금 황제가 곤액을 당하고 있으므로 바치고자 한다 하였다. 그러자 흉노의 왕비가 선우에게 충의를 이룰 것을 두려워하여 한나라 천자가 신령함이 있어 그 땅을 얻었다고 하자 선우가 보이망을 일각을 부렀는데 이때 고조가 탈출할 수 있었던 고사이다. 고후가 문특의 편지 내용이 너무 버릇이 없는데 노하여 군사를 내어 공격할 것을 의논하게 하자 개포가 가나에 그만두었습니다는 한나라 효 문제 당시 여태후가 집정하고 있을 때 흉노의 선후 문특이 편지를 보내 여태후를 모독하였다. 이에 여태후가 노하여 여러 장수를 부르고 의논하게 하자 본쾌가 신이 10만 명의 군사를 얻어 흉노 가운데 횡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여태후에게 아부하고자 하여 본쾌의 말을 이 옳다고 하였는데 개포 초나라의 무장이었지만 뒤에 고조의 낭중이 되었다. 개포만이 본쾌를 참회합니다. 고제께서도 30만 명의 병력으로 흉노 가운데서 곤란을 당하였고 그때에 본쾌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 어찌 본쾌가 10만 명의 병력으로 흉노 가운데 횡행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면전에서 아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흉노를 치는 계획을 그만두었다는 고사이다. 긴 밧줄은 한서 종군전을 보면 한나라 무제 때 종군이 긴 밧줄을 받아 틀림없이 남월왕을 묶어서 대궐의 뜰 아래 끌고 오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환란 올적합 상호군 이시가 등 8명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경조 등과 헌부집이 최관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윤민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는데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무예도 모릅니다. 윤민이 앞서 병조 참지로 임명되었으므로 병조에서 윤민이 절도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의망하였으니 사정과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그들을 주국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판서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틀림없이 그것을 모를 것이다. 참판과 참의를 주국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는데 윤민도 와서 사직함으로 받고 임명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조익정이와 싸래기를 본부에서 지금 통사 강계조의 상서로 말미암아 통사를 맺으라고 욕한 사람을 추국하고 있는데 신이 지난날 북경에 갔을 때에도 이 흥선을 맺으라 했으니 지금에 나아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받고 임명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혼납 강삼 사헌부 지평 이자근이 이평의 일을 농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영도용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범이 대관을 불러 전교하기를
전효상이 방어를 잘못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한 줄은 진실로 사형시켜야 마땅하다. 다만 허종이 말하기를 조선을 일찍이 피적들이 들어와 노략질을 한 것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므로 앞서의 변장들이 모두 마음을 쓰지 않아 방어가 허술하게 되어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전효상만의 죄는 아닙니다. 또 피적이 함부로 침입하였을 때 수십 명의 적은 군사로 힘을 다하여 적에게 한 것은 취할 만하며 나사종이 패하여 죽을 때 가서 고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돌아왔으니 그 죄도 용서할 만합니다고 하였다. 나의 생각으로는 결장 100대에다 먼 변방에 충군시켜 그로 하여금 북정에 종군하게 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게 한다면 전 효상이 틀림없이 죽을 힘을 다할 것이니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은노사신 윤호어색언문 의논하기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고 한칠에는 의논하기라 전 효상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엄한 법률로 조치하지 않으면 후세를 경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신성성 정문영 노공필 선근은 의논하기라 전 효상의 죄는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계를 보아야 하므로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할 만하다는 정상을 신등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허종이 아랜 바와 같다면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그로하여금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다만 장 100대에 충군시키는 것은 가벼운 듯하니 장 100대의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어 관노로 용속시켜 목숨을 겨우 보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이승원, 권근, 한근, 신종호, 송철산 이 집은 의논하기라. 조선이 만약 피적들이 이르지 않은 곳이라면 애당초 진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을 설치하였으면 당연히 날마다 방어를 조심스럽게 하여 피적으로 하여금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효상은 태만의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미리 대비하여 막는 것을 해이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성을 함락하게 하고 사람과 가축을 죽거나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봉 민영견은 의논하기라 세조조의 어주목사 우공 판관 김순도 창선부사 박양신이 강을 건너가서 사냥을 하였는데 거느리고 갔던 사주들이 적에게 많이 사로잡혔으므로 옥에다가 잡아 가두고 추국한 뒤 장차 극형으로 조치하려고 하였는데 세조께서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도록 하시고 이 시혜를 증발하는 데 종군하여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특별한 언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효상이 태만하게 대비하지 않아 상체가 함락하게 하였으니 죄는 진실로 사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안침 이계남 윤탄 정경조 김권경호 강삼 장순손 최관 이예견 민사근 이자근은 의논하기를 조선이 비록 정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변장이 된 자는 방비를 엄하게 더하여 늘 적을 대한 것처럼 하여 조금도 해이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효상이 미리 대비하고 막는 여러 가지 일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아 적으로 하여금 성중에 함부로 침입하게 하였으니 비록 조금 나아가서 방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면하는 데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사종이 패하여 죽을 때 이르렀어도 또한 힘껏 고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저 적에게 임하였으나 나아가면 죽고 물러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서 살려고 하지 누가 기꺼이 나아가서 죽으려 하겠습니까? 이번에 전효상이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등을 돌리고 달아났으니 바로 물러나 살려고 한 것입니다. 청간의 유례에 의하여 처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사형은 감하고 결장 100대 유 삼천리에다 관노로 용속시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저 인정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을 더 무겁게 한 연후에야 살기를 잊어버리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가을 무의에서 적의 침입을 받은 뒤 성을 지킨 자와 질도사가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명하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번에 전효상이 그 일을 목격하였으므로 비록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더라도 죄가 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죄는 참으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신등이 아뢰는 것은 법에 의거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키는데
가벼운 처벌을 군중에 보이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전 화상이 바야흐로 저기 성에 진입하였을 적에 한가하면서 쫓아내었고 추격하면서 싸우다가 형세가 궁하게 되자 물러났으니 장상을 용서할 만하다. 만약 그 짓으로 후퇴하다가 화살을 등에 맞았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다. 비록 한창 전투할 때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즈음에 등에 화살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 거사하는 때를 당하여 전효상의 무죄가 여러 사람 중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으니 한 사람을 얻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재상들이 의논할 때한 번도 사형을 감해야 한다는 의논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또 무죄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사형을 감면한다면 신등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울려 전투할 때는 비록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죽여서 군중에게 보이는 것은 사기를 분발시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 사람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사형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가볍게 감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본래 요예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불러들인 일이므로 정상을 혹 용서할 만하다고 한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본래 요예처가 아니라면 애초에 성을 쌓아서 그곳을 지키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미 지키도록 하고서 적으로 하여금 그곳을 함락하게 하였다면 성을 지킨 사람은 그 죄를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홍문관의 차자를 의논하기 아니 심의 윤호 이익극 또는 의논하기를 지금 홍문관이 쌀인 것을 보건대 오랑캐를 대우하는 방법과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고달픈과 헌단을 만들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 고후의 일을 오늘날에 비교하는 것은 형세가 매우 걸맞지 않은 듯합니다. 한나라의 경우는 천하가 겨우 안정되었으므로 전쟁의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갑자기 쓸수 없었지만 지금의 경우 우리에게 헌단이 없었으면 여러 조정에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도리어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의 변장을 죽이며 우리 백성과 가축을 사로잡아 갔으니 멋대로 해독을 끼치는 상황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폐단을 따져서 죄를 심문하는 거사를 정지한다면 국가의 위험을 앞으로 어느 때 멀리 보이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먼 옛날을 염려하여 앞날을 염려하여 돈 많은 자는 가까운 데서 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큰일을 일으킬 사람은 조그마한 폐단을 개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거사하는 것이 비록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와 오랑캐 얼굴조차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위험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얻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얻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계산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군사는 날린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많은 것에 힘쓰지 않는다 합니다. 만약 반드시 이만의 무리를 채우려면 군사를 징발하는 즈음에 아마도 들어 날리지 않은 자가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가타가 돌아오는 6, 7일 사이에 만약 허약한 군사가 많으면 장수가 틀림없이 통솔하게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니 많고 적은 것에 구애되지 말고 모름지기 날랜 군사를 뽑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제 홍문관에 쏠린 차자를 보건대 그것이 옛날 제왕이 이적을 대우하는 대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받은 치욕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군대를 일으켜 치욕을 싣는 것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뭄이 심하니 금년의 풍흉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시기가 궁하게 되면 거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풍년이 들것 같으면 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지난날의 신의 서툰 의견은 상상께서 모두 아시는 것이므로 다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삼가 홍문관의 차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신의 의논과 바로 들어맞았습니다. 지금의 북정은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이거나 사로잡고 지키는 장수를 죽인 데에 분격한 것이니 무릇 그것을 찬성하는 자들은 한번 거사하여 모두 섬멸하려고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만의 대중으로 소출을 정벌하는 것은 태산이 계란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틀림없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진 나무의 운과 버려진 씨앗은 오히려 남아 있어. 비록 크게 이겼다는 이름은 얻는다 하더라도 끝없는 환란의 단서를 여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본토는 군량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만의 대중이 오감에서 먹는 것이 거의 6만여 석이며 이로부터 혼란을 맺는 것이 이미 깊어져 공격을 그치지 않는다면 군사는 싸움 때 나가는 데 시달리고 양식은 한도 안에서 다 떨어질 것이니 어찌 판도만이 공공해지고 피폐해지겠습니까? 이만의 대중으로 저들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 막히고 험하고 팽팽한 것을 모르게 되면 군사와 말이 서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랑캐들은 바야흐로 변방에 침범하여 이 장수를 죽이는 것으로 의심을 품고 얘기를 길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훈련이 부족하고 규율이 없는 군사를 몰아다 그들의 예봉에 뜻하지 않게 걸리게 한다면 무용을 드날 일이야 하다가 도리어 위엄을 손상시킬지도 알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이 변방을 순행했을 할 때에 변종인이 신에게 말하기를 오진의 병마로도 이 오랑캐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도의 군사 7,000명을 적다고 여긴다면 1만 명으로 약정해도 충분할 것이니 2만 명에 이른 것은 신의 요량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또 의심하건대 평안도의 구적이 지난번에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때를 기다렸다가 발동하는 것이 조석간에 있을 것이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적입니다. 어찌 영안도에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버리시어 마땅히 힘을 합쳐서 도모하지 않으십니까? 두 곳의 구적이 난을 일으키니 변방의 근심이 어느 시기에 그치겠습니까? 흉노가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굴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은 한나라 고조의 큰 도량이며 나라 안의 일을 비워두고 나라 밖의 일에 전념하다가 중원을 피폐하게 한 것은 한나라 무제가 함부로 전쟁하여 무덕을 더럽힌 때문입니다. 신의 계책으로는 다만 거듭 장수와 군사를 경계시키고 거듭 방비를 엄하게 해서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특별히 양안도의 전역을 정지하시면 정말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역대에 오랑캐를 정벌한 성패와 득실이 역사책에 갓수 기재되어 있어 상상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벌하러 들어가는 것은 형사로보아 적당하지 못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랑캐들은 성광이나 궁녀가 없어 물이나 풀 따라서 삶으로 옮겨다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많은 군사가 공부를 하러 들어온다는 것을 들으면 살림과 초망의 틈바구니에 새나 쥐처럼 숨어버리는 것이므로 일일이 덤불을 헤치면서 따라가 잡을 수 없으니 그 어려운 것의 첫째입니다. 저들 사이에 험하고 막히며 굳고 고든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지금 많은 군사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의 두 번째입니다. 저들이 만약 와서 우리와 대적한다면 우리는 많고 저들은 적은데 참액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다만 저들이 지금 검수와 같다고 하더라도 간수한께는 남음이 있으니 들어가서 공격할 때를 당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많은 군사가 되돌아가는 것을 기다려 주옵은 요새지에 응고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앞부분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끝부분을 공격하면 앞과 뒤가 서로 구원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이것이 어려운 것의 세 번째입니다. 오랑캐가 이미 우리에게 난을 일으켰으니 그 마음에 어찌 하루라도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어려운 것네 번째입니다. 만일 어쩔 수 없이 가서 정벌해야 한다면 신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잠시 길을 놓치고 사람을 시켜 탐지하게 한다면 저들의 허실과 험함에 대해 우리가 준비를 자세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서 공격할 형세를 지으면 저들이 틀림없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집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며 전지도 경작할 수 없게 되어 명을 쫓아서 분주히 도망하기에 고달플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오랫동안 성식이 없으면 방비도 조금 느슨해지고 또 틀림없이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 기회를 틈타 굳센 장수로 하여금 활잘 쏘는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게 하여 가벼운 무장에다 활을 가지고서 불시에 습격하기를 빠른 청동 소리가 갑자기 나서 미처 귀를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이 3천 명의 군사로 그 뒤를 따르게 한다면 무름지기 하삼도의 군사를 징집하지 않아도 변방의 백성이 치욕을 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어세겸은 의논하기란 홍문관의 사령반은 신의 생각에도 불허하다고 여깁니다. 군대를 한번 일으키게 되면 진실로 패단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게 되니 우선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선근은 의논하기란
지금 홍문관의 사안인 것을 보니 실로 명확한 의논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있었던 조선의 패배는 국가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작지 아니하니 죄를 신문하는 거사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랑캐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우랑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저들이 비록 이익을 얻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찌 하루라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비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위험도 이번 한 차례의 거사에 달려 있으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만전의 계책을 생각하시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번의 북정거사는 조선의 성을 도륙하고 장수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니마차 올즈캅은 앞지역에 살고 도굴은 부락은 뒷지역에 있다. 조선 사람이 도굴 부락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도굴이 살고 있는 것은 매우 멀며 형세가 니마차가 사는 곳을 통과해 도발할 수는 없다. 또 도굴과 니마차가 길을 빌려서 군사를 잇대어 놓은 것도 알수 없으니 니마차를 먼저 도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지금 이만한 군사를 일으켜 호랑이와 이리의 혈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함으로 군신과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고 여겼는데 윤필상 혼자 경솔하게 정부를 할수 있다고 발설하였다가 어원 조정이 그것을 그러다고 하는데 이런 뒤에야 생각을 고치려 하지만 고칠 수 없었으니 애석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내가 견문이 적고 사리에 어두운 자지로 외람 때의 큰 기업을 지키며 늘 조심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상적인 정치에 이르도록 하려고 기약한 것이 22여 년이 되었다. 그러나 덕은 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총명은 사물을 환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된 정사를 많이 생기고 어긋나는 기운이 도리어 잇따라 일어났다. 그리하여 여름철에 서리가 내리고 보리가 익을 시기에 가뭄이 드니 매우 걱정스러워 편히 지낼 겨를이 없다. 그래서 수라상의 음식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업무는 없애도록 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을 담으라며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려고 한다. 모든 관료들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각각 그대들의 자신을 경계하고 서로 그 직분을 닦도록 하라. 그리고 정치에는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며 백성에게는 제거해야 할 폐단이 있으니 보고 듣는 데는 막히고 가려진 근심을 터놓아야 하며 등용하는 데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계책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여 나의 과실을 구제하도록 하라. 또 옥성의 일은 내가 급하게 여기는 바이다. 이제 지역이 이미 넓고 소송이 매우 번거로우니 신문하고 평의하는 즈음에 어찌 원통하고 지나친 것이 없겠는가. 옛날에 효녀가 원한을 품자 3년 동안 큰 가뭄이 든 이변이 있었고 천신이 가슴을 치자 6월에 서리가 내리는 병고가 있었으니 필부필부도 가뭄을 이루기에는 충분하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형우의 처단을 간을 약하게 하고 지체된 것을 결단하는 데 힘써 억울한 것을 풀게 하며 나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예조이사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매우 심하니 그 확을 정비하고 창맥을 깨끗이 하며 원통한 녹사를 심리하고 뼈만 남은 백골을 묻어주게 하며 또 기우를 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신종으로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조익정을 가선대부 예조참판으로 변천영을 가선대부 훈련론 도정으로 변정을 가선대부 형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이칙을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홍문관 박사 김일선이 김종직에게 교좌군을 내려주도록 희망하여 먼저 다른 일을 끌어대고 그것을 빙자하여 아렌주는 결장 100대에 도 3년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된다고 아뢰자 좌천만 시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강삼이와 싸리기를 전효성의 사형을 감면하셨으니 성상의 은혜가 매우 두텁습니다. 다만 전효성은 원래 북청에 살았는데 이제 영안도의 관노로 종속하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청건대 다른도의 관도로 옮겨 정하고 따가 북정할 때에 들여보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최관 등과 사관은 사관 김경조 등이 차자를 올려 이병이 정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극렬히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행참지 중추부사 김영유가 상언하기를 지난번에 북쪽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하여 변장을 죽이고 경비에 하던 군주를 사로잡아 덕화가 미치지 않은 국경 밖으로 도망갔으니 마땅히 죄를 심문하는 군대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고 용성한 조중에서 군사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니며 말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빠뜨려진 인재나 숨겨진 인재가 있을까 염려하시어 제색 군사 및 사대부의 첩의 자식도 직접 임석하시어 제주를 시험하셨으니 그 군사 선택을 위한 지혜에 빠뜨려진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취할 만한 것이 간혹 있을 것이라고 여겨 신청을 함부로 욕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혜인과 백정은 그 선조가 오랑캐의 종족입니다. 그래서 비단 말을 잘 타거나 활을 잘쏠 뿐만 아니라 천성이 모두 사납고 용맹스러워 걸어 다니면서 짐승을 잡는 데 익숙하여 그것을 예사로 여기며 험한 곳을 넘나드는 것을 마치 평지를 다니는 것처럼 하여 주리고 추위에 떨어져도 괴롭게 여기지 않으며 다녀도 바쁘게 다녀도 고달프게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을 내보내어 선봉으로 삼는다면 한 사람이 일백명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군사를 징발하면서도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으시니 신은 저에게 결점이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삼가 원하건대 조관을 나누어 확인하셔서 모두 자세하게 추세하여 제주를 따라 등급을 나누고 성명을 장부에 기록하여 군정으로 보충하도록 허락하소서. 다만 이 무리들은 병적에 붙여 있지 않아 본래 보정이 없으니 무기와 의복과 양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절목을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고 개품하여 시행하도록 하신다면 군사를 징발하는 데 있어 틀림없이 조그만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선왕을 섬겨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견마지로가 이미 늙었습니다. 이번 북정의 모책은 부족하지만 저를 빌려 감히 구구한 마음을 간합니다. 했는데 그대로 따랐다. 절을 빌려라는 것은 한 나라 고조가 항우와 천하를 다툴 때 영양에서 항우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고조는 대단히 우려하여 여기기에게 천하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책을 묻자 여기기가 육국의 후를 세우면 된다고 건의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고조가 장량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때 마침 고조가 식사를 하는데 도중이었으므로 장량이 청컨대 앞의 절을 빌려서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앞의 절은 고조가 식사하고 있는 젓가락을 빌어서 계책을 그려서 설명하겠다는 의미라고도 한다. 또앞 세대의 탕왕 무왕의 저명한 일로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장량은 이어서 여덟 가지 불가함을 내세워 여기기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3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도훈수 허종에게 전교하기를 직접 시험하여 가려 뽑은 사람 중에 겸 등이 다시 쓸만한 자를 가려서 2만의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도록 하라. 다만 기사로 이미 쓸만한 자를 뽑은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다시 재장과 군관 중에서 가려서 뽑고 아울러 장리 및 검고인도 뽑도록 하라 하여 인하여 전임 육한 등 우후로 삼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입거 채찰사 이철근이 와서 복명하였다. 인하여 아뢰기를 강계 지역의 만포와 고산리 사이에 안찬 목책이 있는데 겨울철을 당하여 진입할 때면 조방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며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만포와 고산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거기에다 좁아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으니
갑자기 피로들이 충돌하면 오락질하고 사로잡아 간다면 소리쳐봐도 구원하는데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두만 보고선이 강계등의 진에다 각각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게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단진의 성 안에는 우물이 많지 않아 얼음이 얼거나 물이 마르면 압력강 물을 길러다 쓰기 때문에 꼭 성문을 열어놓고 지키며 보호해야 합니다. 비록 적의 병구는 없다 하더라도 정로가 매우 가까워 늘 적을 마주 대하는 것과 같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지는 요새철을 운거하는 데가 없는데 만약 적의 병고가 있어 여러 날 동안 포위한다면 안에는 한 잔의 물도 없으며 밖으로는 조그만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의 동쪽 1, 2쯤에는 산도 있고 물도 있으니 용왕기를 기다려 옮겨서 배치한다면 산을 의지하고 물을 곁에 두게 되어 마땅히 창조와 같을 것입니다. 하니 창조하기를 병조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도원서 허종이 당생관으로 제장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 심응 정유지 이소 허회 임효권 이가인 유호 변극군 민한 조환순 이병정을 서게 하고 또 상중에 있는 자를 뽑아 적어서 아뢰기를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복하여 정군케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아랜 상중에 있는 자를 기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을 기복시킨다면 전공하는 사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사가 승상하는 것은 활을 당기는 힘인데 비록 젊을 때는 잘 쐈다 하더라도 늙어서 그 힘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드물다. 조한선은 늙은 아비가 있고 이병정 또한 늙었으니 전군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숙의하는 제장을 모두 전진에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 조환순과 이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내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동청래가 일찍이 저들의 지역을 채탐하였으니 기복하여 데리고 가는 것 또한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한납 강삼이 와서 이 병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랑캐들이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북쪽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였으니 진실로 주의를 심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요승이 자주 나타나고 때 아닌 서리가 내렸으며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약맥을 먹지 못하는데 먼 길에 군사를 뽑는다면 그 패단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심문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남쪽 지방이 지금은 비록 무사하다곤 하나 대비하며 방어하는 계책을 해야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남쪽 지방의 무신과 수령도 전진으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하니 신은 적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북정은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때가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장차 10월이 되기를 기다려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 만약 농사를 이미 마치고 베어서 거둬들이기를 기다린다면 오가면서 군사를 뽑는 즈음에 세월이 지연되어 그 형세가 반드시 세무에 이를 것이니 불가할 것이 틀림없다. 그대들이 남쪽 지방의 무신인 수령과 제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강삼이 말하기를 이제도 근데 전라도 수군 철도사 전임을 우후로 삼으셨으며 하도의 무신도 모두 정벌에 종군하게 하기 때문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님은 재임할 시기가 이미 다가왔고 무신인 수령으로 변방의 고우를 맡은 자는 정벌하는 데 나아가게 할수 없다. 그리고 내지의 수령은 그도의 군사를 안동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균이 상서하기라 신이 종사관이나 서기로부터 감사병사에 이르기까지 영안도에 떠나던 것이 거의 10년이 되었으며 피로들과 싸운 적도 4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랑캐의 실정을 환하게는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략은 안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신이 처음 전효상이 조산성을 함락되게 하고 나사종이 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신이 비록 우둔하고 용렬하지만 가서 적의 먹이를 취하여 대궐 아래 바치고 조금이라도 변방 백성의 치욕을 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랑캐들은 험한지게 살고 있으며 거기에다 수목이 덮이고 가렸으니 우리의 많은 사람을 몰아붙인다면 앞과 뒤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것은 위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올량합은 혼인관계를 맺어 우리나라의 동정을 모르는 것이 없으며 저들도 변방을 침범한 이후로 우리 군사가 반드시 이럴 줄을 스스로 헤아리고 그들의 처자를 옮기며 재산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준만 머물게 하여 경작하거나 거둬들이는 것을 일삼고 원근을 착구하면서 장차 편안하게 기운을 돕고 군사를 거느리고 멀리서 오는 필요한 상대를 기다리고 오려고 하는데 지금 비록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징벌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약하는 말은 단지 신뢰를 태워버리며 무력을 더 날려 위험을 보일 따름입니다. 다만 염려하건대 피로들이 힘을 같이하여 서로 호응하고 요새처에서 잠복하였다가 군대의 뒤를 쳐들어와 공격하되 혹은 뒤에서 혹은 앞에서 나타난다면 우리 군사가 어떻게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완전히 이겨도 보통 계책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먼도의 군사들이 수천리 밖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신이 생각하기엔 아마도 손상되는 바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세조께서도 일찍이 양정에게 경계하시기를 울적합과 헌단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 멀리 염려하고 돌아보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정해년에 경상도의 군사를 강변에 여러 진에다가 나누어 경비하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식성이 주우를 먹는데 익숙하지 않아 병들어 눕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많았으니 감히 적을 방어하기를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신이 만보에 있으면서 직접 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만의 군사라고 일컬었지만 경중의 군사와 본도의 군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군사로 편안하게 있는 오랑캐를 감당하는 것은 또한 병가에서 가장 꺼리는 것입니다. 군사가 괴로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비록 개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이 잇따르고 화가 맺히면 어찌 갑자기 쉴수 있겠습니까? 서쪽지의 일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가 서사에 반복해서 언급하니 신은 그들이 반드시 경보가 있을 것이라 없을 것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은 국가가 이를 쫓아 일이 많아질까 두렵습니다. 지금은 이 거사를 어찌 서두르십니까? 만약 어쩔 수 없이 거사하여 한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들어가서 공부할 형세를 보이고 명년에 다시 거사할 형세를 보이면 저들이 방비하는 데 피곤하여 농사일에는 힘을 다할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여러 해 동안 들어가 공격하는 것을 당하지 않으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저들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혀서 그렇다고 여길 것이니 그들이 해이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의 굳센 군주를 파견하여 그 부락을 염탐하고 그곳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자세히 살피게 하며 먼 지방의 필요한 군주를 주의하고 가까운 도의 날랜 군사를 뽑아 본도의 병력과 합치게 한다면 오히려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오나라가 삼군을 만들어 번갈아가며 충돌하게 하여 초나라가 그것에 익숙해진 3년 만에 초나라 서울인 영에 진입하였으니 이것이 계책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경의 알타리 올량합을 향도로 삼고 많은 군사가 따라서 행진한다고 한다면 그 계책도 허술한 것입니다. 가령 항도를 삼아 공이 있으면 국가에서 사항을 논해야 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말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탐욕을 부리며 양처럼 이러는 말을 듣지 않아 원한을 맺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또 하나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본래 이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서투르게 적어서 아뢰니다. 청컨대 살펴보시고 궁중에 머물러 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소를 보고 경의 뜻을 모두 알았다. 그러나 이번 거사는 단지 조선을 노략질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많은 군사를 일으켜 들어가서 공격하는데 비록 추장이나 굳세고 용맹스러운 자는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처자를 사로잡고 신뢰를 태워버리고 온다면 저 구적들이 뒷날 와서 공격하고 싶어도 반드시 두려워하여 가볍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남쪽 지방에는 아무런 혼돈이나 사고도 없는데 어찌 미리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이 거사를 정지할 수 있겠는가? 삼군을 번갈아 가며 출동시켜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한 것처럼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으며 지금 형세도 오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큰 일을 일으키려고 하자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반드시 모두 다 들어준다면 큰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병법을 경솔하게 말하는 주에는 고전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은 틀림없이 알 것이다. 그리고 비록
궁중에 머물러 두라고 하지만 어찌 외부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소를 정원에 내리면서 그를 전하게 하였는데 뒤에 도로 들어와서 다시 아뢰기를. 신이 평소에 올적합과 올량합을 알고 있는데 성질이 굳세고 사나워 싸움하기를 즐거하며 죽고 사는 것을 따지지 않고 진중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곳에 모여 사는데 3,400명에 밑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3,400명으로도 우리나라의 1만 군사를 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군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태평스러운 시절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적을 두려워할 줄만 알고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저전쟁이라는 것은 마땅히 뜻하지 않게 나아가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하면 실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람은 성품이 겁이 많고 나약하여 진격하기를 어렵게 하고 후퇴하기를 가볍게 합니다. 더구나 이만의 군사가 연이어 행군한다면 두루 이 사례에 펼쳐질 것이니 들어가서 싸울 때 피로들이 풀 속에 엎드려 숨어 있다가 군사를 되돌릴 때 이를 2,300명이 날려고 용맹스러운 자로 그 중간에서 맞아 공격한다면 앞뒤가 물어서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우리의 많은 군사로 천하에 횡행하여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랑캐 지역의 험하고 막힌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이면 반드시 알타리 2,300명으로 선봉을 삼아 진격할 것인데 다행하게 공을 이루고 돌아온다면 장차 무엇으로 그들에게 상을 주겠습니까? 당나라 숙종이 회흘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가 마침내 처리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지방들이 모두 내버려두고 도외시한 것입니다. 한의찬교 하기를. 조그만 오랑캐가 자주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데 지금 만약 내버려두고 심문하지 않는다면 비록 성 밑에 사는 오랑캐들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우리가 겁이 많고 나약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사들이 적을 두려워하면서 장수를 무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 다만 원수가 대처하고 조치하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우리 지역에 있을 때면 비록 법령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가볍게 죽일 수 없지만 만약 적과 마주하고 보고 있다면 당연히 군법을 따라야 하는데 누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험준한 것을 어렵게 여기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비록 군문 뜻을 펴지 못한다 하더라도 뒷날 들어가서 공격한다면 이미 도로의 굳고 곧은 것을 알므로 그 형세가 매우 쉬울 것이다. 만약 제 왕들이 오랑캐들을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즉 그들의 토지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기에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니 한나라 무죄가 무력을 남용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알타리의 상을 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옳다. 그러나 어찌 낱낱이 모두 계산하여 할수 있겠는가? 당당한 국가로서 조그만 추적액들에게 굴욕을 당하였으니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회흘은 수당 시대부터 송은 시대에 걸쳐 문고 및 감숙성 등지에 약 1세기 동안 세력을 잡았던 터키 계통의 부족을 말한다. 회골 위그로를 말한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경조 등이 맞살이기를 신등이 여러 번이 평이 정조에 합당하지 않다고 청한 것은 사사로움을 가지고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공론을 가지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제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하교를 들었으므로 감히 뻔뻔스럽게 지금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경졸과 다시 극렬히 논하자 전개하기라. 이 평의 주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주의를 더한다면 하늘의 뜻에 어떠하다고 하겠는가? 또이 평이 대사관이 되었을 적에 말한 일이 많다. 그래서 나도 잊지 못하는데 마침 그때 홍문관에서 아린 것으로 논박하여 파직하였다. 그러나 홍문관에서 일찍이 수령으로 법에 어긋나는 자를 논하였는 것이 잘못 많아 모두 파직시켰는데 그 뒤로 도로 기용하니 쓸만한 자가 많았다. 그러니 홍문관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김경조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천지사에 반드시 그러한 도리도 있으며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도 있는데 도리는 진실로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운수는 성인이 구애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의 성군이나 형군은 반드시 그러한 도리나 혹 그럴 수도 있는 운수를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변을 만나면 틀림없이 먼저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책망하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상림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내며 운한시를 엎으며 하늘에 이르는 정성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당시에 비록 가뭄의 재변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그것을 그치게 할수 있었으며 이 어찌 자기 한 사람이 덕을 닦을 뿐이겠습니까? 하늘의 감흥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 허물을 반성하고 자신을 책망하시는 취지를 보건대 비록 성탄의 육책이나 주선의 척신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수 있겠습니까? 성지에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며 동방 천만세토록 태평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가 운하오건대 전하께서 민영견의 오늘날 마음은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훈유는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으며 어진 사람과 간사한 사람은 같은 세대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진출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간사한 사람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지금 조정에 과연 모두 어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바늘에 배치되어 있고 간사한 무리들은 모두 제거된 것입니까? 정병을 제 마음대로 다루면서 상관에게 의지하고 아첨하는 자가 주관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놈만 먹고 있으며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여 행동이 장사치와 같은 자가 무고를 감독 관리하며 용렬하고 완악하며 무식한 자가 갑자기 당상관에 승진하여 큰진의 책임자가 되며 잣달고 변변치 못한 자가 성랑의 지위에 갖추어져 있으며 편령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남을 속이며 여러 가지 추잡한 언행을 구비한 자가 외람되게 육경의 다음 지위에 있습니다. 이 편과 같이 탐욕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르러서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도 전하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전조의 벼슬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등이 복합하여 파직을 청하는 것이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굳이 물리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어 사람을 기용하는 실수가 마땅히 이보다 더큰 것이 없는데 하늘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무리 현명하고 뛰어난 계책을 얻어 등용하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몇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전하께서 반성하고 수용하는 뜻이 한갖 형식뿐이고 실상이 없어 마침내는 견책을 알리는 위엄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전하에게 경계를 보인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지난해에는 벼락이 골정에서 사람에게 떨어졌고 별이 병고를 보였으며 금년 여름에는 때아닌 서리가 내렸고 가뭄이 재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이달 20일에는 연풍 등지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이치와 간혹 그럴 수 있는 운수로 우연히 이런 재앙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신등이 모르긴 합니다만 전하께서는 천심은 인애하고 인구는 성실한 명으로 그 덕을 바로잡는다고 여기십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하여 하늘의 견책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인주가 행동하는 바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를 천위라 하고 녹을 천록이라고 하는데 그 함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늘이 명한 바가 아님이었기 때문에 인사가 잘못되는 것에 따라 하늘의 병고가 자주 감흥되니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상홍양을 삶아 죽이지 않자 찬한의 즈음에 크게 가물었으며 홍패를 죽이지 않자 성도 중에 오래도록 가물었으며 이 등류가 정승에 임명되자 곧 비가 내렸으며 장상령이 정승이 되자 큰 비가 내렸으니 그두 한두 사람을 잘못 기용한 것이 하늘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빨리 그릇된 사람을 제거하시어 하늘의 경계에 응답하신다면 지금 비록 가뭄의 병고를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뭄의 재해를 거치게 할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